네,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매출에 있어서는 역대 사상 최고 실적 올렸다고 하네요. 이 실적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우리 이혜라 기자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오늘 오전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4분기 발표로 인해서 이제 연간 기준으로도 우리가 집계를 해볼 수 있는 수치가 나오게 된 건데요. 네. 일단 4분기부터 실적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은 76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3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52% 증가세를 보였고요. 매출은요, 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3분기 70조 원을 네. 넘어섰었으니까요. 그럼 연간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연간 매출액은 279조 400억 원으로 집계가 돼서 전년 대비해서 약 18% 증가세를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43% 증가한 51조 5,7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시나 연 매출 역대 최대 규모고요.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기였죠. 2018년 이후로 그때 58조 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때 이후로 최고 수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다시 썼고요. 또 동시에 역대 세 번째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펴볼 것은 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와 대비해서 다소 좀 간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출은 예상치가 한 278조 원 정도 나와서 이것을 웃도는 수치가 발표가 된 건데요. 영업이익은 52조 원대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 대비 다소 하회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 영업이익 잠정치가 예상치보다 좀못 나왔던 이유가 이 삼성전자 쪽에서 밝히기로는 이 4분기 실적에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8년 만에 한 20여 개사에 특별 경력금을 지급을 한 것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을 네. 언급을 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메모리 가격 하락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를 하면 시장 추정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고 아니면 소폭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별 실적은 지금 잠정 실적치 발표와 함께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견인한 것이 바로 역시나 반도체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4분기 중에 반도체 부문에서 거둔 영업이익만 13조 원 중에 9조 원대 정도일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도 살펴봤을 때 영업이익이 전체 한 60%인 30조 원 정도를 올렸을 것이다.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요.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이 디램 값이 한 작년 3분기부터 좀 하향세다 이러면서 시장 업황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실적 방어가 아주 잘 이뤄졌는데 그 근간에는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서버용 디램 수요가 아주 폭증을 했었던 거고요. 더욱이 우리 핸드폰도 좀 살펴볼게. 3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이었죠. 이 접히는 G 플립 이것과 관련해서도 역시나 흥행을 했었기 때문에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매우 고무적인 그런 실적치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쭉 들어보니까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는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실적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올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200조 원대가 아니라 삼성전자 매출하면 300조 원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증권사의 평균 이런 실적 추정치를 살펴봤더니 매출은 301조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55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각각 작년 대비해서 8%, 5%씩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수준인데요. 특히 이 반도체 부문의 호조가 이 전사적인 실적 호조를 이끌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 것이 많았는데요. 앞서서는 이 30조 원대가 이 작년 실적치의 30조 원대가 이 반도체 부문이 차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전체 영업이익의 한 44조 원가량을 차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언급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메모리 다운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좀 짧게 끝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낸드 플래시 시황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가격 상승이 좀 도모가 될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리와 폴더블 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그런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 어제 CES 2022도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삼성전자의 신기술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네, 2년 만에 오프라인 전시가 열리게 된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일부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좀 곳곳에 횡한 분위기도 있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방문객들 들끓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뭐 여러 미래 기술이나 제품들이 선보여지면서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이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좀 도와주는 인공지능, 이런 비서 역할을 하는 로봇, 삼성 봇 아이였는데요. 뭐 화상통화나 원격의 거리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그 영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약간 강아지 같기도 하고 귀여운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작년에 공개된 게 삼성 보텐디라고 있는데 이렇게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뭐 이렇게 회의 장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컵을 놓고 빼고 이런 부분을 좀 시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것과 더불어서 이 삼성전자의 AR 기술을 엿볼 수 있는 AR 자동차 이런 기술을 전면 앞 유리에 이제 AR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외에 신제품도 좀 공개가 됐었는데 앞서 그 TV 제품 마이크로 LED 110평 TV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작은 인치수의 TV가 좀 공개가 됐었고요. 또 주목을 받은 것이 소형 프로젝터입니다. 더 프리스타일이라는 이런 제품이 깜짝 공개가 됐는데 MZ세대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830g 정도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한 케찹 가정용 케찹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뭐 벽면에 그냥 이렇게 쏘면 영상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뭐 요새 OTT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요. 또 캠핑족도 많아지는데 이런 MZ세대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신제품들에 대해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그 삼성전자가 주가가 답보 상태일 때 전문가들 뭐 일각에서는 좀 M&A 이슈가 나온다면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했었는데 지금 M&A 가능성 열어놓은 것 같아요. 의미나 뭐 기대 효과 시사점도 정리해 주시죠. 맞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M&A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전략 강화를 깨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모았던 바가 있는데요. 이 한종희 부회장이 이제 기자들과의 이런 간담회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대형 M&A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이라고 하면 반도체겠죠. 반도체나 완제품, 이 세트 부분 모두에서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좀 대상을 상당히 많이 찾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2016년에 하만 이 전장 부품 업체죠. 인수하고 6년 만에 좀 글로벌한 대형 M&A가 이뤄질지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외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 이제 완성차 삼성이 굉장히 나가면 잘할 것 같은데 할 계획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성차 진출을 안 하겠다. 그렇지만 이제 전장, 자동차 부품 사업 강화 의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비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을 받은 것이 경쟁사 LG 디스플레이와의 OLED 관련 동맹설이 좀 술술 나왔었거든요. 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가 출시할 QD OLED TV라고 해서 퀀텀답 OLED TV인데 여기에 들어갈 OLED 디스플레이를 경쟁사인 LG에서 공급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파운드리나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로봇 전장까지 좀 다양한 부분이 M&A의 이 대상 후보 분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바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 재편에 나서면서 유삼성에 박차를 가는 부분이다라는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 잘하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나 모바일 가전 부문 이런 강호에 머물지 않고 이런 것들은 초격차 전략을 유지를 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새로운 사업에 뜨겠다. 새로운 시작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좀 전망해보고 투자 전략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일단은 뭐 앞서 쭉 말씀하신 그런 호재들도 있고 또 지금 주가에서 수급이 있어서도 사실 외국인들이 연일 좀 양호한 지금 매수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또 미증시에서는 이런 IT 반도체 쪽이 좀 빠지는 분위기도 하단 말이죠. 고점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증권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제 실적치는 이미 지나갔고 다음 주가를 보려면 한 6개월 뒤, 반년 뒤에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그때도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공급망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부터 이미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 IT 쪽 빠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막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게 되면 유동성이 축소가 되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자극을 하겠죠. 네. 그래서 반도체 가격 방어도 어느 정도 수요가 따라와줘야 되는데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큰 상황을 봤을 때는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부분을 확인을 하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의도 증권가에서 시장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느 정도 주가를 목표치를 잡고 있나 살펴봤더니 이틀 전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올렸다가 바로 재차 11만 원으로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근 3개월 내 최고치는 대신증권에서 12만 원 선으로 상향을 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는 아무래도 이 실적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겠죠. 올해 실적치 200조 원을 넘어서 300조 원대까지 매출이 레벨업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폴더블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IM 부분에 대한 사업부 호조가 기대가 되고 또 메모리뿐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세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했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뉴스 인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